궁금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게 되게 생소한데 예. 또 다른 나라 경우는 어떤지 독일에서는 이런 제품이 나왔다고 합니다. 화면 보시죠. 어떤 제품일까요? 어머, 뭐야? 어머, 앉아서 놀아 이거. 아. Heiß ist illegal. Stehen, pissen, sitzen und essen, wenn Sie sich nicht strafen wollen. 아, 이 시트를 올리기만 하면 저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남자들이. 예. 독일의 한 발명가가 만든 제품인데 이제 화장실 유령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예.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남자들이 그 공중 화장실 지저분하게 쓰니까 그 공항에서 엄청난 대책 회의를 해서 나온 게 요즘에는 흔히 볼 수 있는데 파리 한 마리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사냥꾼 기질이 있어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그걸 시키지도 않았는데 파리 떼내려고 집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화장실에 대한 습관이 그렇게 하나씩 고쳐지기는 어렵다. 화장실 깨끗이 사용하고 안에 마음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남자가 화장실이 불편하면 인생이 어떻게 풀리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편한 대로 하게끔 해야 돼요. 저는 경험해봤는데 그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가 딱 있는데 그때 술이 약간 좀 취한 상태였는데 진짜 파리인 줄 알았어요. 가짱 그만 누는데 안 움직여. 그래서 내가 거기까지 하고 끝났어야 되는데 그걸 손으로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랬던 생각이 나네요. 거기다가 파리 그려놓는 건 진짜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 저는 잡아본 적은 없고 불어본 적은 있어요. 실제로. 안 날라가. 소변을 이렇게 봤을 때 법으로 뭐 그런 게 정해져 있나요? 앉아봐야 되나요? 그 뭐 벌금형 제도를 도입하려는 그런 경향도 있고요. 진짜요? 밤 시간, 일정 시간 이후에는 물 내리는 소리가 있다거나 샤워 소리가 나면 안 돼요. 그렇죠. 외국에서는 계속 앉아서 소변하는 남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네. 그럼 또 가까운 일본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일본에서는 또 이런 제품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화면 보시죠. 네, 일본입니다. 일본은 많이 앉아서 많이 보죠. 정말요?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일본은 30% 이게? 알고 있는데. 뭐야? 애기 변기. 애기 변기. 어머. 아, 무릎인데. 아, 무릎을 대고 있는 거구나. 이게 또 옛날 요강 방식인 거죠? 요강 시스템을 도입한 거죠. 야.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40% 이상이군요. 진짜. 40% 이상이 앉아서 예, 앉아서 소변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조혜련 씨 일본 활동 많이 하셨는데 혹시 저 제품 본 적 없으세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도 아이디어 상품으로 방송에서 소개도 하고 특히 일본 사람들 되게 깔끔하잖아요. 화장실도 따로 있고 그러니까 더 깔끔하게 하려고 저런 제품. 아니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데 내가 하는 얘기는 내가 그렇게 습관적으로 살아왔는데 그걸 굳이 내가 40, 50 넘어가지고 앉아서 50을 넣어야 되느냐는 거지. 야, 근데... 내가 필요에 의해서는 모르겠지만 네, 단장님, 강요에 의해서. 세계적인 흐름이 지금 보신 이 일본, 독일뿐만이 아니라 이슬람 문화권 나라에서는 명랑 해결단은 네. 한국 것만 해결하죠. 뭘 우리가 외국 것까지.